미국에 갔을 때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몰랐어요. 얘는 XX 당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그냥 두겠느냐. 미 대선에 개 축하 메시지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 빨리 날아가야 돼. 하루라도 빨리 날아가서 정말 이런 말을 하는 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빵식이 TV 빵식입니다. 빵식이 TV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예측을 했고 또 우려도 했던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축하드리고 또 국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당선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우려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언한 이야기 중에 자주 얘기하는 게 있죠. 방위비 분담금 거의 뭐 10배 이상을 올린다. 그리고 저는 좀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종식을 선언하는 거는 첫 번째 공약이긴 한데 그렇죠. 전쟁은 빨리 종식을 해야 되죠. 근데 우려했던 부분이 문재인 정부 때 김정은과 문재인 이 대북 사기에 같이 이렇게 참여했다라는 부분 대한민국 안보에도 상당한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하는 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땐 좋지만 전쟁은 있어서도 안 되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우려했잖아요. 윤석열 정부에 빨리 이거 정책을 변환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흐름이 그러니까 아니면 흐름이 100% 트럼프 쪽이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중간 정도의 입장을 스탠스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말을 갈아탈 수 있는 갭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바이든 정부에서 일으킨 전쟁이었고 그거는 당연히 앞으로 이 재선에 도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부분이에요. 제가 여러 차례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나는 된다고 했어요. 100% 된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제일 첫 번째 공약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스톱시키겠다. 푸틴과 김정은의 정치 군사 쇼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려를 했어요. 푸틴은 땅 따먹을 만큼 다 따먹고 전쟁 안 한다. 언론 보도들 이거 기대기들 바이든을 지키기 위한 보도들이 많다.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다. 아 영하 30도 높은 데서 누가 전쟁을 합니까? 자 아무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근데 지 트럼프 대통령은 장점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본인이 내뱉은 말은 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겠다. 전략무기까지는 아닌데도 살상무기를 보내는 거를 고려하겠다. 그래서 내가 아 이거 좀 우려스럽다 이러면 안 된다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바이든의 입장을 우리가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지만 아 우리 같은 사람들도 아는데 트럼프가 될 거라고 그럼 트럼프의 첫 번째 공약이 뭔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럼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한국이 미치는 안보와 경제 가뜩하나 이 미국 그 최우선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첫 번째 공약으로 이렇게 내뱉은 트럼프 대통령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우크라이나에다가 과거엔 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빨리 우리가 말을 바꿔 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내가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축하는 하는데 대한민국에 미칠 경제 안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불투명하다. 우려스럽다. 해리스가 대통령 된다고 해서 뭐 대한민국이 좋을 건 없죠. 예. 하지만 현상 유지는 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디로 튈지 모르고 또 과거에 또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우려를 하는 부분이에요. 자, 아무튼 오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확정 지었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당선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예, 그래서 한미동맹 더욱 밝게 빛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축하 메시지를 보냈고 문제는 제가 며칠 동안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동훈이 민주당의 해리스를 돕기 위해서 해리스는 전 검사 출신이죠. 그래서 옛날에 법무장관 때 미국에 왜 갔느냐 밝히지도 못해요. 뭐 마약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댓글에 이 한가발을 지지하는 정신병자들이 헛소리들을 하는데 아니 그럼 갈 때 내가
부정한 짓거리 하려고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놈이 있습니까? 당연히 명분을 내세우고 가죠. 뒤에서 딴 짓거리 하죠. 이준석이도 이번에 미국 갔다 와서 무슨 짓거리 하는지 모르죠. 근데 아무튼 한동훈이 같은 경우는 그런 의혹들이 있었고 분명히 얘도 과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을 증거 조작하고 모든 것을 조작해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총선 백서도 조작하고 지금도 국민을 속이고 입만 열면 거짓말 대한민국 정치를 아수라판으로 만든 놈인데 그런 말들이 돌아다니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명분과 논리가 딱딱딱 들어맞아요. 이놈이 미국 가가지고 해리스 돕기 위해서 내가 검찰 권력으로 박근혜를 때려잡았다. 당신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99개인가요? 거의 100여 개의 혐의를 뒤집어 씌우고 맹공을 당했어요. 검찰의 공격을. 그래서 어떤 그 세력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캠프 쪽에다가 보고서를 올리는데 한동훈이 미국에 갔을 때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몰랐어요. 얘는 암살당할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두겠느냐. 미 대선에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진 게 아닙니까? 아, 내가 이렇게 박근혜 때려잡았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 이제 보고서를 올린다라고도 하고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선되면서 대한민국이 지금 안보, 경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좀 잘 유지가 되고 경제 파트너로서 좀 이 대한민국이 좀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미국도 상당히 지금 형편이 좋지 않아요. 그런 입장에서 미국의 트럼프의 그 공약대로라면 야 윤석열 정부가 푸틴, 러시아에 대한 압박,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도 있어요.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김정은과 푸틴이 정식 군사쇼를 하고 있다. 트럼프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99.9% 당선이 거의 확실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방송을 여러 번 해드렸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빨리 이거는 우클릭을 해야 된다. 빨리빨리. 그동안은 정권이 바이든 체제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지만 지금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를 비춰봤을 때 빨리 우회전을 해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지켜야 된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우크라이나에 인도적으로 지원을 했을 수는 있겠지만 바이든 정부 때 지금 빨리 바꿔야 된다. 이거 나중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내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당선이 된 마당에 예측이 맞고 안 맞고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일본의 그 총리의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일본보다 국력이 당연히 떨어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주 얍사발이만큼 트럼프에게 엎드려 끼고 또 정부가 바뀌면 180도 확 뒤집어 갖고 또 엎드려 끼고 그게 다 자국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도 자존심을 부릴 때가 있지만 아직까지 자존심을 부릴 만한 국력이나 이런 게 안 돼요. 그래서 뭐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외교 정책을 빨리 지금 바꿔가지고 지금이라도 축하 메시지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 빨리 날아가야 돼. 하루라도 빨리 날아가서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을 축하하면서 정말 이런 말을 하는 게 엎드려 기면서라도 뒤에 가서 엎드려 기면서라도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저는 요청을 드리고 싶고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